예수의 표적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읽은 11절에 두 표현이 다 나와 있었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함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 예, 지난주 우리 몇 장 했어요? 1장 했죠, 그쵸? 1장의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1절부터 18절까지 이 서론에 대한 요한복음 전체를 소개하는 서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1장 끝까지 우리 간단하게나마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쭉 다루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꼭 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에 몇몇 가지 이 서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인생의 예수가 누구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 생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팀 켈러 목사님 설교의 예화 중에 어떤 예화가 나오는가 하면 내 생각에 내가 지금 운전해서 가는 이 길이 참 곧고 넓은 길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면서 가요. 내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 도로의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저 끝에 가서 이렇게 꺾어지는 도로예요. 그리고 그 꺾어지는 데는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편하다라고 나는 이 도로가 정말 바로 이어진 고든 도로였으면 좋겠어 라고 운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고집대로 현실을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하다가는 어디 부딪히는 거예요? 나무에 쾅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치든지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나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전혀 안 중요해요. 진짜 현실에 현존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전해서 간다. 아무리 고든 길처럼 보여서 곧게 운전해서 가더라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는 어려움이라든지 말이 안 되는, 겪어낼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알고 이 책에서 그 예수가 누군지 너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는 누구냐면요, 오래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단지 인간 위대한 선생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요.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의 20장 맨 끝에 두 절을 보면 자기가 이 책을 왜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바로 이 예수를 진짜 믿고, 믿는 게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받는 거라고. 여러분들 인생에 무게추가 무거운 게 하나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서 믿어서 여러분들 삶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단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답게 하는 것.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1장을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 1절에서 18절까지는
프롤로그라고 불리는 서론이 나와 있었죠. 거기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헬라어 원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로고스 기억나세요? 로고스가 무슨 뜻이었는가 하면 내 인생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두움 가운데에서 볼 수 있게 해서 그 보는 것을 통해 사는 것을 사는 것답게 생명력 있게 만드는 세상의 참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소개하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에 현존하시는 실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이 이 땅에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몸이 되어서 내려온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절에서 34절에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장면이 간단하게 나와 있었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35절에서 51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5명 정도 불렀었는데요. 베드로 부르는 이야기 나오고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아마 요한이라든지 안드레라든지 빌립이나 나다나엘 한 5~6명 정도 제자를 부른 이야기로 요한복음 1장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2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2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11절, 12절 정도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나머지 뒷부분에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절 2절에 2장 1절 2절에 우리가 읽게 되는 혼인잔치의 배경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성경?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기 성경.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사흘 되던 날에, 이 사흘 되던 날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불렀잖아요. 1장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난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제자들을 이제 갓 부르신 거예요. 얼마 안,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그 시간에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건 호수인데요. 그 호수 근처로, 호수가 꽤 크거든요. 그 호수 근처로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 중에 한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마을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갈릴리 가나에 무엇이 있어? 혼인이 있어. 그래서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저희 열처녀 비유할 때 우리 얘기를 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도 뭐 결혼식 뒤에 피로연도 하고 하지만 결혼식도 식이지만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일주일 내내 동안 그 온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배경이 되어서 등장인물들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또 2절을 보니까 누구도 있었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아서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결혼식을 하니까 신랑도 있었을 거고 신부도 있었을 거고 또 그 유대의 결혼식에는요. 이 뒤에 나오면 읽으신 분들은 안 아시겠지만 연회장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식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손님들이 평안한지 뭐 화장실 어디를 찾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는 연회장 The Master of Banquet이라고 하는 그 전체 잔치를 갖다가 관장하는 이 잔치가 최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흥겨울 수 있도록 관장하는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작은 인물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을 섬기는 하인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주요 인물들인데요. 3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야기의 시작이. 3절 첫 구절이 뭐예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일단 결혼식은 시작된 지 어느 정도 됐겠죠. 결혼식이 시작된 지 어느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부르고 있었는가 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표적이 뭐예요? 사인. 그렇죠. 영어로 사인이에요. 근데 한국말로는 표적하면은 이게 어디다가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다닐 때 사인 있죠? 어디에 있어요?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리를락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멤피스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달랐습니다. 이런 사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은 이걸 한국 사람들은 많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나 혼인의 기적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기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난 거죠. 막 초자연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막 생긴 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다라고요? 사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앞으로 내 길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그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그 사인을 따라가면 그 사인이 이야기한 대로 뭔가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 그걸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가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아무 이야기나 쓰지 않았어요. 그 20장 뒤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수십 수백 가지가 된다. 근데 사도 요한이 자기 책에 몇 개 써놨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딱 7개 써놓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은 딱 7개예요. 왜 7개예요? 7이 무슨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 숫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데에 7개의 기적을 아주 선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적을 베풀러 가나에 갔을 때에 우연히 갔겠어요? 아니면은 다 계획이 있어서 갔겠어요? 계획이 있어서 갔어요. 그냥 우리가 대충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재수도 굉장히 없네. 혼인잔치 초대받아 갔는데 음식이 떨어졌대. 아이고, 예수님 찾아가려면 좀 풍성한 잔치 좀 찾아가지. 굳이 그 포도주 떨어지는 잔치를 그렇게 아이고 모르고 찾아가셨나. 모르고요?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포도주가 떨어질 잔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 찾아간 거예요. 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3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한테 와서 직접 얘기를 하죠.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원래 뭐여야 되냐 하면은요, 잔치여야 돼요. 여러분들 응애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놈의 자식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태어나셨어요? 그런 분들 없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 다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태어나기 전부터 막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갖다가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삶은 뭐기 때문에? 삶은 잔치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인생의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 왜?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먹을 거니까. 인생은 잔치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잔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를 찾아가신 거예요. 첫 번째 말이 뭐였다라고요? 포도주가 모자른다.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포도주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뭘 상징해요?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뭔가 밍밍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잔치이고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요 언젠가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기쁨을 막 찾으시죠, 그렇죠? 친구들과 노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기도 하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가면 좋은 배우자를 찾는 데서 인생의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또 뭐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새 집을 산다든지 새 차를 사는 데서 여러분들 기쁨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쁨 처음에 차 샀을 때 어때요?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고 차 냄새, 새 차 냄새만 맡아도 굉장히 마음이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서서히 사라져가잖아요. 그렇죠?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충분한 포도주를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포도주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충분한 기쁨을 지금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 기쁘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사회만큼 기쁨을 이렇게 극도로 찾는 그런 사회가 역사상 별로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때야 돼요? 역사상에 살았던 다른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팀 켈러 목사님 설교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런 사건들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착잡했어요. 어떤 얘기였는가 하면 어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는 어떻게 됐겠어요? 뭐 연금도 타고 하긴 했겠지만 삶이 근근히 살아가겠죠. 결국에 자기 삶을 견디다 못해 이 남자가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사연들을 이제 기자들이 찾아다니잖아요. 기자들이 이제 그런 사연을 알고 이 여자한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전 남편이 자살해서 죽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나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기쁨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 그 사람 휠체어 탄 사람 평생 뒷바라지 하면서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막 낮은 바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데 왜 이런 걸로 나를 인터뷰하면서 내 죄책감을 갖다가 자극하려고 합니까? 나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독한 여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정도까지 독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여자만큼이나 나의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거기에 붙들린 사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왜 잘 키우기를 원하세요? 진짜 자식을 키워서 내가 평생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식 키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잘 못할걸요? 이민사에서 제가 이렇게 갈라서는 그 부모 자녀 간을 많이 보거든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자식이 나한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걸 내 자존심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기쁨을 찾기를 굉장히 원해요. 심지어는 내 남편이나 아내, 아까 그 여자처럼 혹은 방금 말씀드린 자녀라 할지라도요.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공격하거나 나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뭐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데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근데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기쁨이 부족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요. 아니면 나 자신의 못남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고요. 아니면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내 기쁨 오는 것에 대해서 어딘가 다른 곳에 가서 그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기 원했던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4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얘기를 했죠. 3절 끝에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게 정상적이겠어요? 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제가 사러 갔다 올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 안타깝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물 마셔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거 읽어오셨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첫 번째 말부터가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라고 불러요? 아니요.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이렇게 불러요. 여자요. 이게 예의가 없는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여사님, 결혼 안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가씨 이런 좀 높이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어머니한테 여사님 오늘 아침 좀 잘 차려 놓으셨습니까? 이러는 분은 없잖아요. 굉장히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이 제3자의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될까 거리가 있는 그런 호칭을 지금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이제는 멀리하는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어머니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에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역시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의 일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굉장히 상처받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한테 밖에서 막 잔디를 깎다가 들어왔어요. 여보 물 한 잔만 그랬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럼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바로 이게 싹 돌아가시죠. 그렇죠? 빈정 엄청 상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예의가 없으신 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는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유가 있습니다. 힌트는 그 뒤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해놓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내 때, my time, my hour, 나의 시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른 경우에는 이 표현이 한 번도 안 쓰여요. 항상 내 때, 요한복음에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여자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맞나요? 어머니 그 마리아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게 도대체 웬 동문서답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혼인잔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 풍성한 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가 언젠가는 완성될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돌아오실 때 그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기쁨이 모자랄까요? 안 모자랄까요? 절대 모자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조금 모자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얼굴을 얼굴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절대로 고갈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완벽한 혼인잔치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가짜 혼인잔치 말고 완벽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값을 치르셔야
그래야 완벽한 혼인잔치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혼인잔치를 보면서 아, 그래 이런 혼인잔치, 그래 저 위에 저 혼인잔치 하면서 지금 이 땅에 부족한 혼인잔치를 보면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날 예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완벽한 혼인잔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또 포도주가 모자랄 거라고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때는 포도주가 모자르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내 피로 그 잔치를 영원히 공급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왜? 예수께서 내 때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잔을 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여러분들 믿으니까 그냥 그런 척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진노의 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는 것을 진노의 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 한 가지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딱 한 가지 부탁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뭐라고요? 주여 이 잔을 주님 원하실 수 있다면, 주님께 가능하다라고, 아버지께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저주의 잔, 이 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담겨있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시오, 그 혼인잔치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분께서 그 자기 기쁨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기쁨의 잔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의 잔을 아버지께 받아서 드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을 지금부터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원했어요. 자신이 직접 피 흘림으로 풍성하게 기쁨이 공급되는 그러한 잔치,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직 그때는 이르지 않았네요 어머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계속 진행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집의 하인들이에요.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들 이거는 꼭 외워놓으십시오.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들에게 이 태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웬만한 사람이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서, 마리아가 사실은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육체의 아들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가지는 반응이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하인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기를 원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방식으로 내 삶에 도움을 주고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간섭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면 예수님 저 벽에 가서 벽 보고 서 있으세요. 필요하면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우리의 태도일 때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요? 다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일단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지 찾아가죠.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 든다라고 하는 건 한 20, 30갤런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꽤 크겠죠. 갤런 뭐 하나에 우유 그게 한 30통 정도 들어가는 통인데 그게 한 6개 정도가 돌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하인들과 또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그 신뢰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하신즉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물을 채워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냥 물을 채웠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했대요?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우니라? 아구까지 채우니라. 아구가 어디예요? 여기. 그 물 항아리에 꼭대기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하인들이 물 채울 때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또 우리 일 시키네 빨리 가서 하고 또 가서 쉬어야지 해가지고 대충 채운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한 겁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안 돼요. 지금 뭐의 문제인데? 포도주의 문제인데. 예수님 뭘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물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들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안 취해요. 물을 아무리 먹어도 사람이 잔치 자리에서 그렇게 특별히 흥겨워하지는 않아요. 물론 물이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포도주가 주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물이 주지는 못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것 들고 나오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포도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그런 자신이 있으셨어요. 8절에 보면 그걸 떠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회장이 먹어보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일상이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거 들고 나오라 그래요. 너 그거 물 같은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참 집안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 6시부터 나아가서 저녁 8시까지 일하다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새벽 6시에 차 몰고 눈 비비고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차 몰고 막 일하러 가요. 포도주같이 기쁜 상황이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오늘도 몸이 왜 이렇게 찌뿌둥한지 도저히 맨날 겪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될까 인이 박이긴 했지만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내가 맨날 동쪽을 향해서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가 조금씩 뜨기 시작하면 맨날 눈부셔가지고 선글라스 꺼내서 끼고 아유 귀찮다 저 해 좀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셨는가 하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서 그날 따라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아침에 태양빛이 어쩐 거예요? 빨갛게 떠오르는데 100만불짜리 그림 예술 작품보다도 더 아름답게 내 마음을 탁 만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6시 운전하면서 가는 맹맹한 내 인생의 물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갔는데 십자가 앞에 그 장면을 드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아름다운 작품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마스터피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거 되게 짜증나고 힘들죠. 저도 9월 말까지 내야 되는 숙제가 있어서 요즘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근데요, 그거 우리에게 물이에요. 뭐 늘 내 일상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 앞에 바쳐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아구까지 채워라. 너 그거 밤을 새서라도 끝내봐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수학문제 조금 더 푼다고 내 인생이 더 뭐 풀리나요? 더 달라지나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됐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지금 학생의 자리에, 공부하는 자리에 불러놨어요. 야, 아구까지 채워.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맨날 오락이나 하고 만화나 보고 어디 놀러나 다니고 그러지 않고, 놀러도 다니고 만화도 보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학생의 자리에 불러놨으면 그 자리에서 아구까지 채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대로 둘까요? 제가 많은 진짜 예수 믿는 학생들이랑 공부해봤거든요. 아구까지 채우라고? 저도 이유를 모르고 그 학생도 이유를 모르고, 일단 하나님이 너 학생의 자리에 불러놨으니까 아구까지 채워봐. 하나님 축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기쁨을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이걸 원망하고 저걸 원망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쁨의 근원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이 만들어준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가져가잖아요. 구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봐요. 이게 원래 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완벽하게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왜 불렀어요?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잔치 열 때 포도주를 낼 때 어떤 포도주를 낸대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왜? 취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싸구려 막 내도 못 알아보니까, 맛을 못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너 이게 말이 되냐? 연회장이 하는 얘기예요. 신랑을 불러다 놓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그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존재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의 로고스라고요. 우리의 말씀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고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 되세요. 그분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쁨 감각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제일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그 기쁨 기관을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예수께서 이 처음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이라고요. 교훈을 주는 이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아?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재미없어진다. 교회만 가면 너무너무 지루하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재미를 다 하나님한테 뺏긴다. 내 재미를 다 희생하고 천국이랑 바꾸는 거예요. 지옥은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사를 바꿔놓을 무브먼트, 그 운동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 지금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 전에 존재도 하지 않았었는데 세계사를 바꿔놓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기독교의 창시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줘야죠. 아니면 조금 더 하면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예수님이 딱 첫 번째 기적으로 보여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알려줘야죠. 뭐 어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라고요?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인잔치에 떨어진 기쁨을 공급하는 거였더라고요. 왜요? 그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발견해 보십시오. 예수께 제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쁜지 안 기쁜지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를 아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어떤 이별도 어떤 죽음도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능력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늘 나를 괴롭히고 성경도 읽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교회도 나오게 예배도 드리게 하는 아주 내 기쁨이랑 기쁨은 쏙쏙쏙 다 뺏어가는 그런 분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근원을 깨달아서 주님 제가 말씀도 더 볼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도 더 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주님과 정말로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나가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들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근데 제가 여기 계속 있을 거면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가 정말 즐거우십니까? 그래서 이 즐거운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십니까? 잔치가 정말 즐거운 사람은요, 그 잔치가 기대되는 사람은요, 그 잔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마다 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가장 피곤한 시간은 주일 아침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피곤한 사람들이랑 신앙생활 해봤거든요, 군목할 때. 자도 이뻐요. 자도 이뻐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건 제발 이거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의 자존심, 감히 목사가 얘기하는데 성도가 예배드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가고 후임 목사님이 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후임 목사님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 여러분들 인터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짧은 유튜브 동영상 보시잖아요. 그때 자십니까? 축구 경기가 뭐 45분 45분 하면 90분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자는 분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특히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난리가 아니죠. 저도 좋아하거든요. 왜?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왜 예외입니까? 예배는요, 목사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의 설교는 청산유수일 수도 있고요. 말을 잘할 수도 있고요. 말을 떠듬떠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믿음의 공동체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 만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더 다가가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기쁨의 근원을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좀 지납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서는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13절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13절에 나오는 이야기,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전은 원래 깨끗한가요? 안 깨끗한가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집보다 여기가 더 깨끗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깨끗하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여기 청소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성전은 항상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다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더 깨끗하게 할 여지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최대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은요,
어린 양의 절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가운데에 어린 양을 잡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가요. 어린 양이 죽어주심으로 그 가정의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 어린 양의 절기. 그러니까 누구에게 중요한 절기겠어요? 예수님께 중요한 절기죠.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이 가까웠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봐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은 하나의 작은 도시예요. 릴락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한다면 10만이 채 안 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민 갔던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특히 유월절 같은 때는요 다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는 항상 재물을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근데 그게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옵니다. 캐시를 들고 와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성전 근처에서 그 돈을 주고 소나 양을 사요.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헌금을 낼 때는 거기 내는 동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달러만 받고 원화는 안 받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성전 바깥에 있다가 서서히 스물스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성전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마당까지 우리 교회 주차장까지 쉽게 얘기하자면 들어와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런 거예요. 다 예배드리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싹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성전의 어떤 겉의 모양은 어땠어요? 겉의 모양은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질서 있게 잘 정돈되어 있는 편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시장바닥 같진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룰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라고요? 아니라고요. 이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도대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뿔만 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아는 게 있었거든요. 성전이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아직 법궤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장사꾼들이 그래도 근처까지 와 있고 이런 거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정도면 깨끗하게 유지했다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만약에 그걸 바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약성경 관심 있는 분들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말라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대요.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느냐? 연단하는 자가, 여러분들 그 금, 은, 세공업자를 연단하는 자라 그러거든요. 금이 불순물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불로 막 태워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99% 순금만 딱 남는 거예요. 그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옛날에는 이 빨래를 해주는 직업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엔 비누나 세제가 있지만 없으니까 옛날에는 뭘 썼어요? 잿물을 썼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깨끗하게 빨래를 희게 만드는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성전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치우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완벽하지 않은 건 알지만 이 성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어. 네가 메시아야? 메시아라고 한다면 여기 나온 대로 표적을 보여줘봐.
메시아가 원래 보여야 되는 표적을 보여줘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일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있다. 나를 막 활활활 태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잔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 없어요. 왜? 우리는 다른 데서 그 근원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다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해요? 속이 타들어가지 않던가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분들은? 자식이 조금만 아파서 밤새 끙끙거리고 잠을 못 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라고요. 막 바싹바싹 이게 그 표현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 성전이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로 내 스스로가 막 채워놔서 인생이 참 망가져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주님 왜 자꾸 건드리려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꼭 그게 건드려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팍팍 터집니다. 죽을 것 같이 울고 절대 살 수 없을 것처럼 산에 죽네 막 이런다라고요. 조금 시간 지나면서 괜찮아졌다가는 또 그런 위기가 와요. 계속 반복된다라고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깨끗하게 다 씻어내야 돼. 너희들 스스로 찾고 있는 그 영광, 그 거룩함, 그 깨끗함 그거 가지고 안 돼. 부족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채찍을 써서라도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너에게서 쫓아내기를 원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애들이 어릴 때는 매도 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잘 되라고. 그 아이의 인생이 곧게 서라고 깨끗하라고 바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열정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임무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서도록 하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감히 우리의 성전을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보여줄 표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들이 표적을 원해?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이 자기 성전을 얼마 동안 지었대요?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 46년 동안 지었대요. 여러분들 46년 동안 뭐 해본 적 있으세요? 엄청난 공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아마 공을 들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이건 아니면 자기개발이건 자기 커리어가 됐건 돈을 쌓아놓는 게 됐건 건강을 관리하는 게 됐건 뭐가 되건 여러분들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의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46년이 걸렸건 460만 년이 걸렸건 상관없어. 어떻게 하라고요? 무너뜨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너뜨려. 무너뜨려. 예수님 하신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가 너희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요. 그 목숨을 붙잡고 있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프지만 무너뜨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깨끗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예수의 기준에 내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믿기만 하여라.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려야 우리에게 살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들 안 돼요. 괜히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이제 학교 고등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curve라고 하는 게 있어요. curve. curve가 뭐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60점, 50점 맞아요. 점수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50점, 60점 맞으면. 근데 어려운 과목들 있잖아요. 수학, 물리 이런 것들. 저희 반도 평균이 막 50점 막 이랬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선생님이 커브를 해줘요. 무슨 뜻이에요? 그 반에서 점수 제일 높은 애가 60점이에요. 그럼 60점짜리는 뭘로 만들어줘요? 100점이나 90점으로 딱 만들어줘요. 그럼 50점인 애는 몇 점이 되는 거예요? 90점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커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재수가 없으면 그 반에 커브 버스터라는 걸 만납니다. 아세요? 커브 버스터? 50점, 60점 깔았어요. 근데 그 클래스에 딱 한 명이 95점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95점 맞은 걔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걔는 합격. 나머지 50점, 60점 맞은 애들은 올라올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커브를 기대하면서 살아요. 이 정도면 내가 돈도 이 정도 모아놨으면 됐고, 내가 자식도 이 정도 키워놨으면 됐고, 커리어도 이 정도 해놨으면, 이 정도면 내 인생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지겠지 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의 기준을 내 스스로 커브를 적용해서 이렇게 딱 올려놓는다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요, 커브 버스터가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간들의 표본이 되시는 분. 가장 정직하시고 가장 부지런하시고 가장 다른 사람만 사랑하시고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라든지 여러분들의 재물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건강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인생이 공허한 줄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열심히 살아보고 나이를 먹어가면 인생이 참 공허하다, 이게 다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 예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다른 말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다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기준을 알고 있어요. 아, 저게 인간의 기준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좀 해도요, 그 기준에는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만족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쌓으려고 하는 나의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시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이거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붙들면 그게 여러분들을 죽여요. 참 신기하죠? 팀킹 목사님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self-confidence, 자기 확신은요, 여러분들에게서 security, 안정감을 빼앗아간대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내 확신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내 확신이 아주 막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평안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정신과라든지 아니면은 상담하는 데 가서 보잖아요. 정신적으로 가장 스트레스 받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자기 이 확신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요, 정신적인 만족감이, 정서적인 안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뭔지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채찍을 들고라도
너희들의 성전을 무너뜨려. 내가 세우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건 마법 같은 거예요. 근데 마법을 뛰어넘은 실존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꿈틀꿈틀 거릴 때까지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참 신기하게도 내 마음 속에 나에 대한 자신감은 싹 내려가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싹 내려가요. 근데 내 마음의 안정감은 어떨까요? 가득하게 돼요. 아, 내 인생 괜찮아. 내 인생 아름다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성전 청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청결이 다 끝나고 23절, 24절, 25절 쭉 넘어가는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바른 말도 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녀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는 24절에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셨다 안 하셨다?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을 들여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그래, 그 정도면 됐어. 한번 네가 가서 전도도 해보고 뭐도 해봐. 그래요? 안 그런다라고요. 니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일 거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셔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할 때 똑같으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지만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렇게까지 사랑하실 만한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할 만한가? 궁금해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지런함으로 여러분들을 부지런하게 만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로 여러분들을 용기 있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을 온유하고 낮아지게 만들고요. 그게 예수님이 인간들을 대했던 방식이고 예수님이 우리들 스스로를 대하기 원하셨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진정으로 신뢰하는가? 인생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주려고 하는 그 예수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전을 허물고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님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깨끗함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공급하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과 자신감을 확신하고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속을 봤기 때문에 아, 나는 스스로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다시 한번 마리아와 그 혼인집의 하인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천국의 맛보기를 직접 체험했어요. 마지막 날 좋은 극상품 포도주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기쁨의 잔치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을 실제 자신들의 육체를 가진 인생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신뢰할 때에 그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잔치의 주인이시오? 그 잔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나 다른 것들인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분의 기쁨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